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만나보고 있는 JHS의 3시리즈. 네. 오늘은 JHS 3시리즈 코러스 페달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이 3시리즈를 다 만나봤습니다. 오버드라이브, 디스토션, 퍼즈, 딜레이, 코러스, 리버브, 컴프 총 7개로 구성된 시리즈이며 슬라이스나 로터리 등 특이한 기능을 갖춘 이펙터를 제외한 거의 모든 이펙터군을 네. 3시리즈로 출시를 했네요. JHS 3시리즈 코러스는 어떠한 음악 스타일에도 적용 가능한 코러스와 비브라토 모듈레이션 페달이며 직관적으로 손쉽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레이트와 뎁스 노브는 코러스의 파형과 주파수의 변조를 위해 같이 작동하며 바이브 토글 스위치는 드라이 시그널을 제거해 단순한 트루 피치 비브라토 사운드를 만들 수 있게 작동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외관 동일하고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다뤄봤던 리버브 페달도 역시나 세 개 노브로 한 개의 톡을 가지고 네. 있었는데 역시나 3시리즈는 다 똑같은 컨트롤 노브 개수와 톡을 개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를 하고 싶네요. 외관부터 보고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페달의 전체 볼륨을 제어합니다. 레이트, 변조 속도를 제어합니다. 뎁스, 변조의 깊이를 제어합니다. 바이브 톡을 드라이 신호를 제거하여 진정한 비브라토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절환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다 12시고 네. 토글은 하단에 가 있습니다. 아, 소리 참 기분 좋죠? 정말 기본에 충실하면서 그 선을 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딱 그런 소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네요. 이 3시리즈의 모든 페달들을 높게 평가를 하지만 네. 코러스에 가장 큰 점수를 주고 싶다. 이 JHS가 이제 일반적으로 모든 드라이브 페달이건 공간계 페달이건 이런 코러스라든지 페이지 계열도 그렇고 따뜻한 사운드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건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합리적인 가격에 출시된 3시리즈지만 JHS의 훌륭한 고가의 코러스 페달과 비교를 해도 절대 꿀리지 않는다. 네. 정말 멋진 페달이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이제 저희가 노브를 돌려가면서 사운드 변화를 좀 네. 느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좀 과하게 한번 가볼까요? 뎁스를 네. 네, 꺾어보도록 할게요. 네, 뎁스 갔습니다. 아, 좋죠. 이렇게 돌고 있죠. 그죠? 공간계 한번 켜볼게요. 딜레이까지. 그렇습니다. 이 과하지 않다라는 말이 참 잘 네. 어울리는 것 같고요. 이제 물론 저희가 이제 이따가 토글 스위치를 올려서 사운드도 네. 들어보겠지만은 이 코러스 페달 를 염두에 두셨던 연주자분들이라면 이번
편꼭 시청을 하시길 바라면서 사운드를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뭐랄까, 잘 만든 코러스 페달이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 선을 확실하게 좀잘 지켰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오버하지 않고. 이 상태에서 저희가 지금 가운데 있는 레이트 노브도 한번 꺾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약간 로터리처럼 이제 그쵸? 오봉봉봉봉봉봉 거리겠죠? 이건 아마 이제 뎁스 깊이가 좀 많이 깊다 보니까 네. 더 울렁대는 거죠. 요런 거는 사실 좀 요렇게 했으면 좋죠. 그 약간 존 스코필드 사운드. 리버브가 과해. 그렇습니다. 이 연주를 할수록 이 친구는 정말 매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합리적인 가격에 출시가 됐기 때문에 부담 없이 좋은 코러스를 원했던 연주자들한테는 정말 좋은 선택이 될것 네.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저희가 12시로 노브를 돌린 상태에서 토글 스위치를 네. 상단으로 한번.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과하지 않는 그죠? 거. 좋네요. 그렇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가 뎁스를 네. 많이 줘보도록 할게요. 바이브는 이 정도 해줘야 그쵸? 돼요, 그죠? 네. 여기서 이제 레이트 좀 올려볼까요? 네. 아이고. 여기서 뎁스를 좀 낮춰볼게요. 여기서 레이트를 좀더 올려볼까요? 실제로 이 토글 스위치를 올리면서 드라이 시그널을 빼버렸더니 더 유니크한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다. 근데 반면에 이 토글을 하단으로 위치했을 때는 정말 버릴 게 없는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고요. 조금 더 개성 강한 사운드, 그리고 좀더 이제 좀 깊게 들어간 듯한 느낌을 내기 위해서는 토글을 위로 올려서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멋진 사운드를 연출을 하고 있네요. 저희가 약간 톤을 한번 잡아볼게요. 네. 일단은 하단으로. 제가 계속 쳐볼게요, 그냥. 네. 잭슨 오디오 켰습니다. 리버브. 딜레이.
훌륭하죠? 맞습니다. 네. 이 뭐랄까요? 이 연주자가 원하는 꼭 필요로 하는 코러스 사운드는 이런 것이다라는 느낌이 좀 들고요. 이 코러스와 비브라토가 함께 있는 페달들 중에서 이 뭐 예를 들어서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레이트와 뎁스를 뭐 끝까지 줘서 연주하는 경우는 이제 뭐 이렇게 인트로에서 효과 줄 때라든지 뭐 좀 특수한 경우죠. 그쵸? 음악적 색깔을 좀 표현해야 될 때니까 경우만 주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거의 다 약간 걸린 듯 만 듯 그렇습니다. 효과적인 느낌을 내기 위해서 쓰는 게 바로 이 코러스 페달인데 그런 부분으로만 따져서 봤을 때는 이 3시리즈로도 충분하다. 굉장히 압도적이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3시리즈를 이렇게 나눠서 다뤄보긴 했지만은 모든 3시리즈를 다 다뤄봤는데 다 잘 만들었다. 정말 진정한 생태계 교란종이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게 됩니다. 은총 씨 먼저 JHS 3시리즈 코러스에 대한 한 줄 평을 주신다면 네. 한 줄만 되겠습니다. 마 이걸로 됐다. 뭐 고민이 많이 필요할까요? 뭐 솔직히 이제 저희 채널에서 뭐 많은 코러스 페달을 소개해드렸고, 그쵸? 지금 이제 JHS 이제 3시리즈로 뭔가 올해 또 이제 모듈 계열 코러스를 좀 마무리하는 페달이 된 것 같은데, 뭐 얼마나 대단한 페달도 많았습니까만은 막 저희도 이제 리뷰를 하면서 뭐 많은 페달들이 있었지만 진짜 뭐 요게 이제 앞으로 또 기준이 새로운 기준이 되지 않을까. 가격도 마찬가지고 그쵸. 뭐 일단은 소리가 그 더 막 어느 정도 어디로 저기로 좀 치우쳐지지 않았죠. 않기 때문에 그냥 실패가 없게 가시려면 그냥 이거 선택하셔서 가격도 좋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올려두시고 쓰시다가 내 색깔이 조금 더 확고해졌을 때 뭐 나중에 뭐 좀 더 고급 라인이든 아니면 뭐 저가 라인이든 뭐 이렇게 좋아하시는 색깔로 갈아타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몸에 꼭 맞는 옷이라고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뭐랄까 이 은총 씨도 게임 좋아하는데 저도 게임 좋아하는데 이 스탯을 잘 찍은 것 같아요. 적절하게 네네. 오펜스 디펜스 잘 찍었고 체력 잘 찍었고 뭐 스태미나 잘 찍었고 다 민첩도 잘 찍고 다 잘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딱 그 평균치의 멋진 페달을 완성해냈다. 이 평균치의 페달 그러면은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렇게 만들기가 정말 어려워요. 제일 어렵죠. 제일 어렵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특히나 3시리즈 중에서도 가장 완성도 높고 잘 평균치를 잘 때려 넣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9.5, 10점! 네, 은총 씨한테는 만점은 또 받아갑니다. 이 JHS 3시리즈. 저희가 이 모두 다 다뤄봤는데, 가격이 합리적이다라는 게 가장 큰 메리트긴 하지만, 그럼요. 저렴한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사운드를 내어준 것이 과연 JHS다. 네. 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이런 움직임, 다른 브랜드에서도 좀 보여줬으면, 맞아요. 기대도 조금 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갖고 있고요. 이 지금 굉장한 압도적인 이펙터들을 만들어내는 브랜드 회사에서 이 JHS의 움직임을 보고 이런 제품들 또 설계를 해주시면 연주자들 입장에서 정말 감사할 것 너무 같아요. 너무 행복하죠. 그러니까 이 JHS가 올해 3시리즈를 내놓으면서 제가 3시리즈 리뷰할 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모든 이펙터 회사들이 좀 다시 좀 뒤를 돌아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비싸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비싸고 계속 하이엔드로 가는 것만은 답은 아닙니다. 모두가 쓸 수 있고 프로부터 아마추어까지 즐길 수 있는 페달을 만드는 회사가 진정한 좋은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번에도 또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